배기 특가가 하나 있고 큐브트 이 특가가 있습니다. 특가가 인증이 됐습니다. 자동차 성능 개선 보조장치 특허 결정됐음을 알리고 알려드리고 이게 이번에 특허 받은 거 아시죠? 이 특허가 나왔으니 저희들이 프로모션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번 프로모션 행사 잘 이용하셔서 많이들 장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니 수고하세요. 네. 아니 나 뭐인가 이거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대로 나오세요. 아, 지금 문제에 실렸는데 상이. 안 실었어요. 안 실었어요? 저거 못 올리는데? 리프트가? 리프트가 못 올라가던데? 지금 유리매장 실었어. 그래서 근데 리프트가 못 올라가 뭐가? 이게 거시기가 공차가 3톤. 아, 공차가. 공차 3톤. 나 안 타고. 와. 그게 기름이 많이 먹죠. 어마어마 먹겠네, 기름이. 부쩍 부어. 아, 소리 안 나와. 3톤이면. 아니, 구조변경 다시 했어요, 이거. 아, 그래요? 제작할 때보다. 너무 많이 먹어서. 우회전요? 네, 여기 한번 동네만 갔다 오게. 느낌만 네? 하시고 가시면 되니까. 아니, 이건 저번에 세차 때 그냥 달고만 가서 뭐 좋은지 안 좋은지도 솔직히. 눌렀어요. 근데 타다 보니까. 아, 그럼요. 타다 보니까 지금 9.2km 찍혀서. 어, 뭐 이렇게 잘 나와, 이 큰 차가? 이 차 우회냐? 이 차 연비가 문제 안 나올 텐데, 그렇게. 처음에 안 달고 탔을 때 6km. 아, 그랬어요? 7km. 7.4km. 그러다가, 아, 이게 최근이에요, 최근. 뭐가, 이거 리셋을 다시 했는데, 그 수치가 뭐시 좀 틀렸는가 봐. 지금 확실히 많이 타긴 타요. 키로수가. 그렇죠. 차이가 나. 더 이제 더 나으실 거예요, 오늘. 550km 이상 타니까. 어, 많이 타는데요? 많이 타면 600까지 찍더라고. 어, 많이 타는데. 이 차가. 제가 빨리 다니지는 않아. 100km 이쪽저쪽만 다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80, 90 다녀갖고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 벗어도 100km 넘게 갖고 그렇지 않나? 100km, 90km, 100km 정도. 잘 나왔네, 연비.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. 지금은 너무 안 나 너무 나오니까 빈 차로 다니. 그게 모습이더라고. 제가 장착하면 연비 차 나와요, 상이. 아, 뭐 심적으로도 쉽게 뭐 이제. 수치상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이게 뭐 하고 뭘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. 달면 끝나니까. 끝나니까. 네, 귀찮지 않으니까. 네. 여기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바로 돌아서 가시게 상이. 반응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니, 나쁘지 않아요. 네. 뭐 그냥 말씀드리잖아요. 심적으로라도 일단 그렇다는. 연비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, 좀 더. 아, 이것도 괜찮아요. 근데 어차피 다른 거라 나왔다 가니까 다른 거지. 지금도 만족해요, 솔직히. 뭐 이 큰 차가 이 정도면 됐죠. 여기서 우회전 하셔버려. 아니, 차가 무겁긴 엄청 무겁네. 엄청 무거워요. 예, 리프트가 안 올라간 걸 보니까 엄청 무거워. 짐이 실리긴 실렸어. 유리 두 장, 지금 네 장인가. 이 작은 유리.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고. 카센터에서 지금 우리 친구 카센터만 해주지 안 해줘. 이거 오히려 안 가려고. 다행히 친구가 이거 어디 가면 뜨지도 못하겠어 이거. 떠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친구도 밑에서 그냥 지가 기어 들어가서 갈아주더라고. 야, 나 뺑기랑 한 번씩 칠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있어, 이 리프트는 있어. 근데 잘 안 쓰고 처박아놓는 리프트를 청소를 싹 하더니 한번 떠보자고도만 떠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밑에 오이 브리스 아니 이 낙하를 못 칠했어요. 거 가서 쓰지. 2차 전용으로 써버리네 이제. 딴 데는 안 써, 내 차만. 괜찮아? 응. 계속 타셔도 돼요? 나쁘지 않네. 타셔도 되겠네. 저건 나중에 차 바꾸셔도 떼서 갖다 타세요. 다른 데다가 승용차도 괜찮습니다. 아,
아, 사이즈가 맞아요? 예, 저건 사이즈와 관계없어요. 어떤 게? 나중에 거? 예. 뭔지를 알아서 바꿔. 아니 뭐 나중에 뭐 어차피 이거 한 5년 이상은 무조건 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. 예. 그때 디젤 차가 나올란가 모르지만 안 나오지 이제. 나올란가 모르지만 나오면 거기다 갖다 달아야지. 이제 안 나와 디젤은. 근데 이 차 전기차 가지고 이 차 절대 1보대예요. 전기차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니겠어요. 절대 1보대. 영업용은 안 맞아. 절대 안 맞아. 아, 여기서 가보니까 바로 차는데.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 달아서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도 지금도 이 상태였었어요. 우회전을 시켜요. 다르면 더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뭐 바로 뭐 이제 탔다고 뭐 느껴지겠어요? 근데 타보면 처음에 타보면 느껴지더라고. 됐습니다. 저기 앞에서 내려주시고. 네. 또 어디로 가세요? 이제 하차해야 돼요. 아, 첨단. 아, 첨단 가까우니까. 동생이 저녁에 집에 가지 말고 군산 사는데 소주 한 잔 먹자고 지금. 고맙습니다, 형님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조심하세요. 네.